오늘은 그림이 실제 초콜릿으로 바뀌는 신기한 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다음과 같고요. 첨부 파일을 인쇄하여 세 개의 도안을 굵은 선대로 잘라줍니다. 3번 도안에 필요 없는 부분도 잘라주고 점선대로 접어주세요. 테두리 부분도 미리 꾸며주고요. 2번 도안을 점선에 따라 접고 풀칠이라 적힌 부분에 맞춰서 풀칠을 한 뒤 3번 도안에 붙여줍니다. 3번 도안 아랫부분을 접어 올려 풀칠을 한 뒤 붙여줍니다. 1번 도안과 같은 크기로 OHP 필름을 잘라줍니다. 1번 도안 위에 OHP 필름을 올리고 테이프로 붙여줍니다. 필름을 열어 1번 도안 위에 초콜릿을 올려둔 뒤 연필로 라인을 따라 그려줍니다. 초콜릿을 받을 사람과 하트를 적어준 뒤 색칠해주세요. 필름을 덮은 뒤 유성 매직으로 연필로 그린 초콜릿 라인을 따라 그려줍니다. 주름도 그려주고요. 필름을 열고 종이 위에 테이프를 동그랗게 말아 초콜릿을 붙여줍니다. 2번과 3번 도안 붙인 것을 보면 안에 칸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뒤쪽에 초콜릿 붙인 부분을 넣고 앞쪽에 필름을 넣습니다. 조심해서 넣어주세요.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술 카드로 마음을 전해봅시다.